화장품 동인비를 시작한다는 건 어린 빛 맑은 피부를 갖게 된다는 것. 정원장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홍삼추출물 100% 항산화 에센스 동인비 1899 싱글 에센스.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에커스톡. 왕초보여라 에커스톡. 왕초보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잘하고 살겠습니까? 가끔은 못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준비한 아냐 넓은 음악 클럽. 어떻게 탑백만 듣고 살 수 있겠어? 노래 탑백이 아닌데! 유지 씨 신곡이 지금 급상승 차트에서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녹색. 네. 급상승의 2위까지. 오. 그리고 우리 가요 차트 발라드 지금 2위를 보시고. 와. 와 진짜. 그러면 오늘 이거 소개할 수 있겠네요. 아 하지만 전체 차트는 아직. 힘이 붙인 나머지. 아, 미안. 진짜. 네, 아니, 사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 목표가 차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차트는 제가 하는 음악이 들어갈 만한 차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를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아, 뮤지 네, 차트. 네,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연연하지 않은 저처럼 부족해 차트에 있는 노래 하나 없는 노래를 하나씩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곡 사이에는 나름의 연결고리가 또 있으니까요. 왜 이 노래가 이어졌는지 한번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라디오에서도 몇 번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트와이스의 More and More 준비되셨습니다. 네, 더 많이 더 깊이 너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요. 네. 여름 컴백에 맞게 시원한 느낌의 노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인터뷰를 보니까 쉬운 컨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년 큐티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엔 히피 스타일을 시도했다는데. 히피 스타일은 또 어떤 스타일인가요? 아무래도 역대급으로 어려웠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약간 집시 같은 집시 같은 느낌인데 춤이 또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나는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이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왔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하드하게만 이제 가는 이게 연습량이 이제 아이돌 분들도 연습량이 말도 안 되게 아마 늘어나지 않았을까. 네. 네. 아 진짜. 네, 춤을 아직 잘 못 봐가지고. 한번 가야겠네요.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트와이스의 More and More 듣고요. 요 노래 듣고 차트 맞게 노래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I want it. 이 발 소리 이제 그만할게.